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다리던 2교시 소프트웨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그래도 배워야 되기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궁금하셨던 분들, 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랑 윈도우 정도 아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계속 잘 나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좀 더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면 얻어가는 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의 김수진 연구위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제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상관없죠. 저는 ETF 좋아하기 때문에 ETF로 네. 투자를 하고 있어서, 심지어 그 글로벌 X의 CLO를 네. 투자하고 있어서 오늘 우리 김수진 연구원님이 오신다고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산업적인 부분부터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팬데믹 그 코로나19 이후에 관련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클라우드 관련된 산업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우선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대표 기업들을 통해서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우선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같은 경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구글, 이 3사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예. 그 매출액으로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응용 소프트웨어인 사스 쪽으로 이제 오피스라는 사업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보다 더 매출액은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시장 점유율, 그 이아스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아마존이 여전히 이제 시장 점유율 30% 수준으로 1등이에요. 하지만 이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게, 그 최근에 제가 지난 분기 컨퍼런스 콜 때, 그 어닝 콜 때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 팬데믹 때문에 그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터 센터 캐파가 부족해져서 추가 캐파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아마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추가로 이용을 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로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쓰면서 같이 두 개 이상의 벤더사, 네. 이걸 클라우드 컴퓨팅 벤더사라고 하는데 얘네를 두 개 이상의 벤더사를 사용하는 걸 멀티 클라우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멀티 클라우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저희가 이게 자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사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멀티 클라우드가 되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성장률이 사실 지금 20%대로 떨어졌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이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성장률이 반등했기 때문이에요. YOY로. 근데 이렇게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 결국은 멀티 클라우드 도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바로 구글입니다. 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IT 대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유통 기업인 아마존한테 클라우드 시장을 뺏겼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력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데이터 분석 분야라든지 뭐 통신 네트워크 분야 이런 쪽으로 특화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30%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0%고 구글이 한 7% 정도인데, 이게 2017년만 해도 아마존이 거의 50%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2%에 불과했는데,
이게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멀티 클라우드화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왜 멀티로 가는지도 여쭤보면 좀 너무 기초적인 질문입니까? 아니요, 그 말씀을 드려야죠. 왜 제일 중요한 건데 왜 멀티로 가야 되냐면 스톱 쓰면 좋을 텐데. 우선은 우리 이게 결국 인프라잖아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그렇다 보니까 안정적 그 하나에만 의존을 해버리면 여기 하나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마존 AWS가 셧다운이 서버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회사 시스템이 다 셧다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이미 과거에도 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한 회사에 의존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를 사용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보안 기업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같이 어떤 끊김이 있었을 때 너무 회사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한 개 회사에만 집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는 기업 90이 전체의 한 93%나 되는데 한 3.4개 정도의 클라우드 벤더사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평균 3개 정도? 네. 그리고 뭐 당연히 아마존이 시장 점유율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시장 점유율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있지만 이 3사 대형 3사한테 의존하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 사실은 그 니치 마켓 시장들을 공략할 수 있는 미드 스몰 기업들이 사실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3등까지는 그럼 점점 시장 점유율이 비슷해지겠네요.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3개씩은 나눠서 쓴다고 사서 하니까 3개씩은 나눠 쓰기 때문에 최근은 사실 아마존보다는 신규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을 이제 사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이 대형 3사의 의존도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아예 소형 기업들 어떤 특수 기능 같은 경우는 소형 기업들을 쓰는데 이제 그래서 등장한 기업이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기업이죠. 핫하죠.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 이제 투자자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쵸. 기업 중 하나인데 신규 상장사. 이런 3사 대형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뭐 하길래 3사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어요? 스노우플레이크라는 기업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업이에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게 말 그대로 데이터 창고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항상 보관해두고 거기서 우리가 요즘 인공지능, 뭐 머신러닝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스노우플레이크예요. 근데 사실은 1인자는 아마존, AWS, 구글 빅쿼리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AWS나 구글에는 기업이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적인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핵심 데이터 분석 기능까지 아마존 걸 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제하기 위해서 스노우플레이크를 선택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기업들은 대형 3사가 제공해주지 못하는 어떤 디테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든지 아니면 가격 경쟁력에서 좀 가격 경쟁력으로 차별화를 둔다든지 이런 소비자 세일즈를 할 수 있는 마케팅 포인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스노우플레이크, 그러니까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쭤보자면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그런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실적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까요? 뭐 스노우플레이크 지금도 YY 100% 매출 성장률이 나는 기업인데 더 아직까지도 초기 단계라고 평가를 받는 게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비즈니스라는 게 사실 지금 코로나19 시점, 팬데믹 시점에선 기업들이 IT 지출을 할 때 후순위로 갈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시크리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엔터프라이즈 특화된 기능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최근에 사실 주가가 상장하던 시점으로 돌아온 상황인데 실적이 팬데믹이 풀리는 시점에 더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북미를 기준으로 5G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있잖아요. 아까 뭐 앞서서 자율주행차 이야기도 하셨는데 결국은 인프라가 깔려줘야 데이터 분석 같은 기능들을 원하는 만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 5G 구축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이제 기업들이 지금 기업들이 하반기에 집중하고
갖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네트워크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5G에 맞게 우리 건물에 와이파이 6를 같은 현재 네트워크 장비들을 다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 스위치 라우터를 비롯해서 예. 그렇게 네트워크 장비까지 클라우드 컴퓨팅을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놓으면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 같은 기능을 우리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겠죠. 지금 사실 이제 클라우드 관련해서 기업들 쫙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저희가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를 예. 집중적으로 할 거잖아요. 보니까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또 사상 최고가더라고요.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좋은데 지금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로 강자로 매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클라우드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 부분이 다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직도 이제 윈도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 있으시군요. 아, 클라우드 네. 안 써보니까 저는. 네. 클라우드 네. 써? 저도 안 써요. 클라우드라는 게 네이버 B2B 비즈니스다 보니까 사실 저희 같은 컨슈머들은 네. 모르거든요. 뭐 엔드라이브 정도 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제가 그래프를 두 번째 그래프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사업부별 매출 비중이에요. 근데 얘네가 이거를 다 브레이크다운해서 발표를 하질 않아서 네. 일단 추정치라고 보시 제가 추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왼쪽이 1년 전 매출 비중이고요. 오른쪽이 지난 최근 분기 비중입니다. 여기서 예. 보시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오피스입니다.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 사업부 25%를 차지하는 건 오피스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시면 저희 워드, 엑셀, 네. PPT 매일 사용하잖아요. 그쵸. 사실 직장인들이라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가 메인 사업부고요. 이 오피스가 핵심 사업부인 이유는 오피스가 2011년부터 구독 모델로 바뀌었거든요. 그전엔 저희가 해적판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암암리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렇죠. 아직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네. 분들 분명 계실 텐데 이게 구독 모델로 바뀌면서 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전에 그래서 이제 오피스 사업부는 그리고 오피스 사업부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사실 근데 우리가 이미 다 쓰는데 얘네가 성장률이 나오냐 하는데 여전히 20% 이상의 성장률을 매 분기마다 기록을 하거든요. 네. YOY. 돈 안 내고 쓰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들어오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얘네가 계속해서 오피스의 추가 기능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팀스라는 팀스. 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에요. 예. 그래서 줌 많이 알고 계시지만 줌은 사실 시장점유율 2위고 시장점유율 1위가 팀스입니다. 화상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그래서 이 팀스를 사용하려면 팀스 없는 요금제는 월 그 기업용이 월 3만 원대예요. 근데 팀스가 들어간 거는 월 6만 원대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 새로운 서비스들을 추가하면서 네.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우리 사용자당 평균 매출이 그렇죠. 오르고 동시에 마진이 개선되는 효과를 계속해서 낳고 있는 게 바로 예. 오피스 사업부입니다. 근데 이제 오피스 사업부가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해서 핵심 사업부인 거에는 틀림이 없고요. 제가 오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핵심 비즈니스다 보니까 네.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가는 방향을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이 클라우드 사업부의 방향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비록 클라우드 사업 1인자지만 네. 유통이 핵심인 회사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물 좀 한 모금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유통이 핵심인 사업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만 하는 사업 네. 그 회사이기 때문에 네. 신생 사업들을 보면 저희가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는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한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사업부 중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스트리밍 게이밍, 그냥 게임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스트리밍으로 하는 네. 거고 AR, VR, 그리고 데이터 산업,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잘 보안을 철저하게 해야지 이제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네 가지를 정리해 볼 텐데 어떻게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스트리밍 게이밍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 스트리밍 게이밍, 클라우드 게이밍,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저한테 한 말이 4G가 스트리밍 동영상의 시대였다면 5G는 스트리밍 게이밍의 시대다.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스트리밍 게이밍은 사실은 5G 시대 모든 기업들이 탐내는 플랫폼이에요. 네. 그러면
아직은 5G가 보급이 충분히 안 돼 있으면 이거는 그냥 게임만 준비 중인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미 출시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엑스박스 게임 패스라는 플랫폼을 이미 출시를 했고요. 예. 이게 2021년 1월 기준으로 지금 1,8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여 개 게임을 월 $9.99에 네.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안드로이드 폰하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엑스박스를 통해서 네.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는 그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추후에는 PC와 아이폰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재밌어요? 저는 사실 안 해봤는데 이것도 한 달에 $9.9 정도 내는 거면 많이만 네. 쓰면 이것도 꽤 돈 많이 벌 비즈니스 같은데. 그죠, 사실은 굉장히. 그래서 사실 뭐 원가에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100만 명이 하나, 1,000만 명이 하나.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프를 다시 늘어났어요. 보시면 그 게임 사업부 매출 비중이 1년 전에 9%였는데 네. 지금 현재 12%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게임 패스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전체 사업 분야 중에서 가장 그 성장률이 높은 게 게임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3% 넘게. 역시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게 이게 최고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죠. 월 구독. 내다 보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내고 있는지 안 내고 그쵸? 있는지. 그렇죠. 까먹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큰 돈이 아니면은 더 잘 까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 스트리밍 게이밍에서 제일 중요한 경쟁 요소가 뭔지 혹시 뭔가 새로운 캐릭터가 계속 생겨나서 하게끔 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스트리밍 게이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달 돈을 내다 보니까 조금만 재미가 없으면 바로 돈을 끊을 거잖아요. 그래서 못 끊게 만드는 요소가 이게 넷플릭스도 똑같았거든요. 우리 넷플릭스 때 넷플릭스가 정말 무한하게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출시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양으로 승부를 보던지 아니면 그 우리 넷플릭스 지금은 아니지만 3년 전쯤에 예. 네. 끊을 수 없게 무언가 컨텐츠를 계속 주고 그리고 약간 기간을 애매하게 둬요. 한 일주일 뒤에 보여주고 못 끊잖아요. 3년 전쯤에 가장 많이 본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콘텐츠가 뭔지 아세요? 넷플릭스에서요? 저번에도 내가 제가 왕좌의 게임 아니에요? 왕좌의 게임은 넷플릭스였는데 아니에요? 바로 프렌즈입니다. 지금은 이제 프렌즈가 AT&T 거로 옮겨갔는데 네. 1등이 프렌즈고 2등이 오피스라는 미드, 3등이 그레이 아나토미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클래식한 인기 많은 콘텐츠를 사람들이 계속 본다는 거죠. 근데 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스마트폰 게임은 수명이 되게 짧잖아요. 네. 근데 우리 막 리니지라든지 네네. 그런 게임들은 정말 막 십몇 년 동안 그쵸.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엄청 핵심 인기 전통 타이틀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양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타이틀을 확보하려는 전쟁이 엄청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에 제니맥스라는 게임 개발사를 $75억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4년에는 마인크래프트를 이제 인수를 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게임 개발사들, 게임 타이틀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작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가 세가, 우리 일본의 소닉 같은 게임 가지고 있는 세가를 인수할 거라는 그 루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뭐 그냥 루머에 그치긴 하는데. 게임 구독 서비스? 네. 이게 꽤 초기예요? 아니면 지금은 근데 사실은 막 개화했다고 하기 어려운 게 무조건 5G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네, 왜냐면 게임이 총을 쐈는데 바로 죽어야 되는데 조금만 딜레이가 되면 승부잖아요. 게임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또 클라우드 그 스트리밍 게이밍에서 또 중요한 게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여부예요. 뭐 조그스틱 같은 거. 네, 어쨌든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콘솔을 보유를 하고 있고 이제 사실은 이게 AR VR 최근에 페이스북이 이제 AR VR 기기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AR VR 기기까지 완벽하게 구축하려는 게 MS의 현재 목표다라고 보시면 일단 그럼 그거 비용도 되게 비쌀 거 아니에요? 그 기계가. 싸지는 않죠. 네. 그럼 거기서도 말씀하신 대로 마진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바로 그래서 AR, VR입니다. 그래서 AR, VR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 사실 오큘러스 판매가 굉장히 잘 돼서 페이스북 네.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만든 오큘러스는 이제 저희 같은 일반 소비자용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홀로렌즈라는 브랜드의 이게 있는데 그거는 기업용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오큘러스는 50만 원대로 때인데 MS 홀로렌즈는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비싸. 기업에서 그러니까 뭐 의료 현장이라든지 공장 뭐 건설 현장 이런 곳에서 정말 이렇게 쓰고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3D 영상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B2B 비즈니스가 핵심이다 보니까 자기네들 클라이언트가 다 엔터프라이즈다 보니까 그쵸. 기업용으로 먼저 출시를 했고요. 이제 지금 컨슈머용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AR, VR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메타버스 이야기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또 미래 비즈니스다 보니까 이 AR, VR 플랫폼을 누가 선점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정신이 집중이 되어 그쵸, 있는데 그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가장 먼저 지난달에 메시라는 그 플랫폼을 출시를 했어요. AR, VR 플랫폼. 플랫폼은 기기예요? 아니면 기기는? 가상 공간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기기를 쓰고 있으면 여기서 저희 이렇게 다 쓰고 있으면 그 가상 공간에서 만나서 회의하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그 가상 공간 그 메시를. 가상 공간이 기기와 연결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 가상 공간에 접속하려면 꼭 그 기기를 써야 하는? 그죠. 네, 애플 기계... 같은 형식이네요. 네, 일종의 생태계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땅 따먹기를 잘해야겠네요. 그런 거.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가 이 싸움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경쟁자는 페이스북이에요. 이 영역에서. 근데 지금 이제 AR, VR을 페이스북도 하고 애플도 하고요. 네. 모든 IT 대형 IT 기업들이 다 진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서 예. 누가 이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또 굉장히 그렇군요. 치열하게. 네, 나올 것으로 보고요. 다양하게 하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바로 데이터 시장입니다. 데이터라는 거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에셋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뉘앙스라는 기업을 자그마치 197억 달러에 인수를 했어요. 네. 그 뉴스가 이제 계속 나왔는데 뉘앙스라는 기업이 헬스케어 전문 인공지능 기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뉘앙스를 인수한 것도 헬스케어 보다 더 중요한 데이터 때문입니다. 다. 왜냐하면 뉘앙스라는 기업이 하는 게 뭐냐면 의사랑 환자가 있으면 네. 저희가 이야기한 보이스를 녹음을 해서 그 녹음을 텍스트화해서 다 저장 그 환자의 기록을 저장하는 기술을 그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하려는 게 이 환자 데이터를 저장된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뉘앙스라는 기업을 인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에는 그 뉘앙스라는 회사는 그럼 환자한테 돈을 받았습니까? 당신의 대화 기록을 우리가 텍스트로 보관해 줄게. 환자한테 돈을 받 병원에서 네, 병원에서 사용을 의사들이 대화를 네. 텍스트로 저장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렇게 의료 데이터들을 인공지능 분석 등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단순히 의사가 편리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런 엄청나게 많은 의료 기회들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뉘앙스라는 기업을 그렇게 인수한 것도 결국 데이터 네.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걸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 것 같으세요? 뭐 사실 저희가 네. 사람들의 의료대 정보를 분석해서 어떤 치료법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미래의 그 유망한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사실 그런가? 개인 정보라든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불거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지금 뭐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이 헬스케어 영역도 그래서 모든 대형 IT 기업들 애플은 아마존도 진출해 줘요. 네, 아마존도 진출해 있고 다들 또 눈독을 들이는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자체가 보시면. 좋은 사업이기도 해서 네. 예를 들면 뭐 원격 진료라든가 그거를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 원격 진료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서 뭔가 네. 데이터라면 그냥 누가 환자인지 알면 환자는 침대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게임이나 하시죠? 하면서 이제 게임 팔고 가지고 AR, VR 좋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 그런 것보다 뭐 건강 진단을 해준다거나 지금 저희 애플워치가 뭐 심전도 네. 진단 같은 거 해주잖아요.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더 사람들이
헬스케어 쪽에서 일상생활에서 항상 그 헬스 아, 누가 건강, 누가 어디 아픈지 그 뉘앙스의 네. 자료 보면 다 나오니까. 네, 그런 기능들을 야. 개발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그런 거 서로 팔고 사고 못하게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게 굉장히 개인정보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은 그것도 하나 아마 봐요, 미국도 그렇죠? 예, 그게 뭐 다 진행이 된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예. 어쨌든 데이터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데이터 시장 굉장히 중요해서 이 데이터 시장 쪽으로 진출. 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데이터 시장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 이제 보안. 사실 네. 보안이 지금 시점에 가장 실질적으로 중요하죠?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우리가 더 많은 우리 회사 데이터를 아웃소싱 주는 외부에 그렇죠. 저장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해져서 네.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안 특히나 최근에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미국에서 솔라윈즈 해킹 사고라는 것이 터졌어요. 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고 평가를 받는데 예. 그 보안 기업의 권한을 러시아 해커 1,000명이 1년 동안 준비해서 훔쳐서 기업들의 서버에 진출을 했는데 네. 그 솔라윈즈라는 회사의 권한을 훔친 거거든요. 근데 이 솔라윈즈라는 회사가 시장 점유율 글로벌 시장 점유율 30%로 그 네트워크 모니터링 기업으로는 글로벌 1위 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국내에 솔라윈즈 시장 점유율이 낮아서 국내는 이제 많이 안 알려졌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요 정부 기관이라든지 대형 기업들이 다 피해를 본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서 지금 미국 기업들부터 해서 보안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보안 소프트웨어는 예전에 죄송합니다. 또 옛날 얘기해서 안철수 백신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거예요? 국내에서는 안랩이 가장 크죠. 그런 걸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겠다는 겁니까? 한다는? 이미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는 그런 안철수 V3 백신 네, 같은 경우는 예. 저희 같은 엔드 유저가 쓰는 엔드포인트 보안인데 기업 사내 그 내부적인 서버에서 사용하는 기업용 보안 소프트웨어들 예. 이제 그런 쪽으로 옛날에는 단순하게 네트워크 단에서 보안을 신경 썼다면 이제는 어플리케이션 하나하나 더 세세하게 보안을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는 네.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지금보다 더 오를지 네. 아니면 됐어 여기까지일지는 어떤 뉴스들을 좀 보고 어떤 숫자들을 좀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클라우드 컴퓨팅 성장률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클라우드가 메인 비즈니스다 보니까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지만 얼마나 천천히 둔화가 되냐 혹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률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것들 그렇게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 멀티 클라우드를 얼마나 활용해서 성장률을 유지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그 게이밍 쪽 네.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 애저가 뭐 아마존이나 다른 네. 구글 대비해서 성장을 계속해서 더 상대적으로 많이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지금 되고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그 여쭤보려고. 그게 경쟁력이 있나요? 멀티 클라우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굉장히 유리한 게 우리 기업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사내 서버의 운영 체제의 70%가 윈도우예요. 네. 원 플러스 원처럼 묶어서 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죠. 애저랑 같이. 맞아요. 네. 그렇게 사실은 번들로 판매하기에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오피스 쓰시면 오피스도. 클라우드 좀 싸게 해드릴게요. 그렇죠. 네. 할인해드리면. 그렇게 무조건 윈도우 오피스 다 이렇게 번들로 판매하기 때문에 내가 그 묶어 팔기 때문에 네. LG유 플러스로 못 가요. 네. SK텔레콤 휴대폰 할인이 이렇게 자꾸 깨지고 네. 이거 바꾸려고 하면 인터넷이 깨지고 네. 그럼 법으로 금지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만 독과점 이슈에서 피해가는 거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공식화된 건 없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번들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멀티 클라우드 그리고 이렇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들이 지속이 될수록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게 있습니다. 그게 기업들 입장에서 많이 매력적이에요. 즉 조금 전에 제가 네. SK텔레콤 초고속 인터넷을 쓰면 뭐 이거 휴대폰 깎아줍니다 하면 야 같은 거 없으면 묶지 하고 많이 묶잖아요. 그죠. 편리하죠. 그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쓰는 경우에는 클라우드를 같이 살 때 그 뭐 묶었을 때 많이 좋으면 이건 뭐 계속 퍼지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야 그거 뭐 그러는지 네. 뭘 묶어 됐어 뭐 이런 느낌인지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애플폰 아이폰 쓰다가 안드로이드 폰으로 넘어갈 때
되게 힘들잖아요. 버튼도 못 눌러요. 네, 그것도 그렇고 저희 뭐 사진 데이터라든지 저희 앱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안드로이드로 옮기는 그쵸, 거 되게 힘든 작업이잖아요. 예.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거 쓰다가 아마존으로 아마존 클라우드로 넘어가려면 아 클라우드 그거. 제 질문은 지금 아마존 클라우드가 제일 많다면서요? 네. 그 시장 좀 뺏어와야 되는데 네. 뺏어오기가 좋은 이유는 안 그래도 멀티로 가실 거니까 네. 아마존 쓰시면 저희 것도 같이 쓰셔야 멀티가 돼요. 이것도 좋은 영업 포인트인 것 같고 그거는 저절로 할 것 같은데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나 오피스를 쓰시는 회사라면 저희 거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라는 게 마케팅 포인트로 아주 좋다면 네. 이건 보나마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실제로도 네. 많이 매력적인가 봐요 그건 저는 기업 결정을 안 해봐서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 그 이유 때문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오피스를 쓰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 오피스랑 바로 연동이 되는 시스템을 그게 도입하면 좋다는 거죠? 편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이랑 연결하는 것보다는 네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많기 코웨이 때문에 코웨이 정수기 있으니까 코웨이 클라우드 쓰세요 이건 아무 문제, 의미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네, 정수기와 클라우드는 네. 다르지만 그건 아닌데 네. 이거는 분명히 문서가. 쉽다 훨씬 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야 되겠네 그럼 기업 팔기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클라우드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네. 장우석 본부장님 오셔서 벌써 오셨네요. 오신 줄도 몰랐습니다. 왜 오신 줄도 몰랐을까요? 네. 너무나 집중했기 때문이겠죠. 김순진 위원님 조금 좀 자주 나와 주세요. 아, 네, 언제든지. 저희가 네, 불러주세요. 하드웨어는 좀 아는데 소프트웨어는 네. 사실은 모르겠어요. 네. 자주 좀 나와서 포트폴리오는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 있는데. 사실은 그냥 이름만 보고 산 게 꽤 있거든요. 아, 네. 워런 버핏이 샀댄다, 뭐 사고. 네. 뭐 그래서 뭔지 좀 알고나 사게.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는 미래에셋증권의 김수진 연구위원 좀 자주 모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